나는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 성공이란 실패가 필연적임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코코 샤넬. 실패하지 않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 조앤 K. 롤링. 실패는 위대함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인물의 성공 뒤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명언과 달리 현실은?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아주 인색하죠.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을 쓴 이니다 도요시는 요즘 청년들이 요약본이나 건너뛰기 버튼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재미없는 결말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심리, 즉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읽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일상에도 널리 퍼져있단 건데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망한 과제 발표대에 나오게 된 여기 뼈아픈 실패 경험을 스탠딩 코미디로 승화한 특별한 무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다닌다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인데요. 얼마나 망한 과제일지 궁금하실 텐데 그 뜨거웠던 현장 영상과 함께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그리고 제대로 실패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담아왔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실패 자랑대회입니다. 새 신발이 흙탕물에 엉망이 됐다. 열심히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작은 얼룩들이 계속 신경에 거슬렸다. 며칠이 지나니 얼룩 따위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실패 역시 그런 것 아닐까? 아침 등굣길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의자를 보았다. 지금은 비록 누워있지만 누군가 일으켜준다면 금방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이건 혹시 새벽 2시 감성 돋는 인스타 피드? 사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분석한 결과를 일종의 전시의 형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기간 동안 총 360가지 사진이 수집됐고 그중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72개의 장면이 이번에 온라인과 사진전으로 공개됐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운동량 측정기에는 오늘의 내 노력이 기록된다. 이렇게 오늘의 노력을 정립해간다면 보이지 않는 미래도 조금은 선명해지지 않을까? 밥은 잘 먹고 다녀요? 하는 종이봉투를 찍은 사진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공을 나누는 것보다 실패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저의 실패 또한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실험 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마련한 실패 주간 행사. 그중 하이라이트가 바로 망한 과제 자랑대회입니다.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었지만 성적이 0점인 학생부터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성적이 몇 점이라고 돼 있죠? 네, 0점이라고 돼 있어요. 뭐지? 좀 억울한 게 굉장히 열심히 풀었습니다. 이게 일단 문제를 다 풀었다는 황홀감과 그리고 문제 중 한 문제를 못 풀었다는 이런 우울감에 휩싸여서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를 확인하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망쳐버린 학생. 전공 수업 파이널 프로젝트 레포트인데 친구들과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세상 하직할 뻔한 학생. 여러분 혹시 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다? 자동차 동아리 했던 이제 다른 친구들 3명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너가 운전하면 나 옆에서 좀 자겠다 그랬던 애가 형! 사고 나기 5분 전에 깨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5초 전에도 안 깨웠어요. 진짜 괘씸한 친구죠. 그리고 주식 투자로 제대로 망한 학생까지. 초등학생이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소재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평일부터 주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아주 빽빽하게 열심히 과외를 해요. 1년이 지났더니 반토막이 납니다. 끝이겠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다를 바 없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웃픈 코미디에 관객들도 공감과 위로를 받은 모습입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99%.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만 시도한다는 건데요. 저도 하나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다 각자가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개념이 되게 다른 거예요. 본인의 고정된 실패에 대한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가 다른 학생 입장에서는 별거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특별히 못한 게 아니었구나. 실패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실패 관련해서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실패가 주는 교훈에 주목하고자 지난 2021년 만들어졌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부에 공유함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학교 구성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실패 후 재개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1위, 도전을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2위로 꼽혔는데요.
실패와 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려 7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실패란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일 뿐이라는 한국식 경쟁사회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였습니다. 완전히 성공의 반대말, 성공하지 않은 모든 것은 실패, 사고방식을 좀 전환해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패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과학과 다슌 왕 교수는 50년간의 벤처캐피털 투자 사례와 50년간의 미국 테러 시도 기록 등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패 비밀을 연구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까지 평균 1.5회의 실패를,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기까지 2.03회의 실패를, 테러 조직이 테러를 성공시키기까지는 평균 3.09회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성공 엔딩이건 실패 엔딩이건 시도 횟수는 비슷했다는 것. 다만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차이는 이거였죠. 성공한 사람들은 시도를 거듭할수록 다음 시도에 걸리는 시간이 줄고 결과의 질이 높아진 것. 즉,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성공 엔딩에 이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 제가 실패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5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부정해요. 그럴 리 없지. 오를 거야.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 분노합니다. 왜 내 주식만.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8시 반에 발표 끝나자마자 과외하러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버티고 딛고 일어서는 마음이다. 실패를 해도 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 됐죠. 갑자기 막 유라시아 횡단한다고 했다가 교통사고로 손 하나 날려먹는 것보다는 좀 큰 실패가 많이 없잖아요, 인생에. 아, 2년 전에 차를 또 한 대 샀어요. 91년에 나온 프린스라는 차고요.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그때 드라이버했던 친구랑 이걸 다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This is a machine that I just broke a few weeks ago. Picture just the GIF I just wanted to show you is Korean traditional nori called 낙화놀이, which is called Flicker of Flames in English. While the flames fall down, it actually produces its beauty, even though the flames actually just fail and break down. Even though there are many moments where we kind of break and things don't go the way we want, we could make this another way of actually making our success of our life. And thank you for listening. 실패 연구소는 이번 실패 주간이 끝난 뒤에도 실패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속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실패했다고 비웃고 낙인 찍기보다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한 사람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는 사회.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네요.